우리 주보 현장은 오늘 학교 잘 다녀왔어요? 저 오늘부터 주보는 아니에요. 오늘부터 광보현이래요. 아, 그래? 엄마가 강인정이 돼서 나도 엄마 딸은 강보현이 됐어요. 근데 무릎이 꺼져서 아파요. 무릎이 왜 꺼졌어? 넘어졌어? 짝이랑 싸웠어요. 왜? 강보현으로 성이 바뀌어서 친구들이 놀렸어? 자꾸 성우가 새아빠가 생겨서 성이 바뀐 거라고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내 말도 안 듣고. 그래서 싸웠구나. 선생님이 성우면 반성문 쓰라고 했어요. 난 안아주고. 그랬구나. 다음에는 아저씨가 찾아가서 혼내줄게. 우리 보현이 엄마 닮아서 정말 씩씩하구나. 빨리 가서 엄마한테 상처에 약 발라달라 그래. 안 돼요. 엄마가 알면 속상해요. 그래. 무슨 일이세요? 이거요. 이건 왜? 보현이 무릎이 좀 까졌을 거예요. 소독해주고 그거 붙여주세요. 네? 신문에서 읽었는데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생겨도 그 밴드를 붙여달라고 엄마한테 달려온대요. 그런데 우리 보현인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자기가 다쳐도 아파도 그 밴드 하나 붙여달라질 못하네요. 무슨... 오늘 학교에서 보현이 성이 강보현으로 바뀐 것 때문에 친구하고 싸웠대요. 엄마가 속상할까봐 다친 것도 숨기고.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.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. 죄송해요. 인정 씨 미안하라고 한 말 아니에요. 지금까지 우리 보현이 잘 키워줬는데 이런 말할 자격 세은이도 나도 없겠죠. 그런데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하네요.